K후비적이 있네요. 후비적? 예, 예. 습관성 코파기. 여기 보면. 네. 봐도 될까요? 아까 그러니까 뭐 그건 안 될 것 같고. 아 잠시만요. 그러니까 여기 눈이 진짜 무슨 개소리. 어, 여보세요? 리샤 어디야? 아, 오빠 노래방인데? 거기 있으면 어떡해? 당장 나와. 오빠 지금 빚쟁이들 피해서 야반 도주 중이야. 오빠가 어떻게든 이거를 다 해결할 테니까 너 오빠 걱정하지 말고. 아, 바로 끝내. 저 목욕탕 앞에서 뭐 하세요? 갈 곳이 없는데 하루라도 신세질 수 있나요? 일단 울지 말고 치아롭 하세요. 목욕탕 아르바이트 우아하게 한번 해보실래요? 대답은 yes or yes만 가능합니다. 제가 홀몸이 아니어가지고. 제 자식 같은 놈인데 혹시 같이 저를 걷어줄 수 있나요? 자, 알바생 준비 다 왔으면 여기 와서 누워요. 네, 저요? 키가 몇인가? 빨리. 저 2m 조금 많은데. 네, 딱 맞아요. 누워요. 특이하게 누우시네. 이거 다 배웠다가는 손님들한테 다 해줘야 되거든요. 손님이요? 여기 별의별 손님들 엄청 다 와요, 막.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놈들도 있고 또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는 놈들도 있고 불법 홍보도 하는 사람도 있다. 이상한 놈들 진짜 많아요. 그리고 여기는 네. 남녀 헌탕이야. 응? 남녀 헌탕이요? 그 중요한 거는? 중요한 거는? 여기 목욕탕 물이 안 나와. 동네 스타 K! 여러분 저희 동네 스타 K 시즌 2가 트와이스 분들과 함께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. 손님들께 한번 인사 한번. 네, 안녕하세요. 트와이스 하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트와이스 모모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트와이스 나연입니다. 손이 크신 거 박수 소리 같은 차고. 아, 시끄러우세요? 아니, 좋아요. 발 아니에요? 한 명 한 명씩 프로필 읽어드릴 건데 네. K-TAL 징크스 트와이스 K 프로필 7년 전원 재계약 맞습니다. 이번에 하셨다. 네. 아,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마이 7년이 나잖아요. 넘기는 게 되게 고단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와, 멤버들 고생했다. 고생했다. 아, 이 얘기 하느라 진짜 많이 고생해가지고 나는 약간 눈물 났어. 내가 그 약간 기사 나기 직전까지 계속 얘기를 하다가 네, 아,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했고 궁금했는데 제가 넘어가는 방식이에요. 아, 네. 오케이. 오케이. 네, 일단 사나 K 프로필. 본명이 김사나. 그리고 오 K 빡빡이? PYS로 돼 있는데 호호. 호호? 이게 보니까 그 피스를 빼면 그 머리가 좀 많이 안 남으신다고. 남아요. 아니 그러니까 피스 안 붙였다고요 오늘. 아 지금은 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네. 조나단 정도는 아니다 이거잖아요. 아 아니요 편하게 가시면 돼요.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. 모모님 K 프로필입니다. K 본명 히라이 모모. K 표정 관리가 있는데 세븐틴 부정관님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셨다고. 네 이제 데뷔 첫 때 막 네. 장난을 치셨어요. 뭐 아 이렇게 겹칠 거면은 같이 상의해서 나오시죠. 아, 그러니까. 무슨 얘기지 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. 드라마로 나오실지 몰랐는데 그때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? 근데 부승관 씨가 똥 치워주신 적 맞아요. 있어요. 제 강아지 똥 치워주셨어요. 그냥 우연히 아니, 우연히 아, 우연히 뭐 어떤, 밥집에서 만났는데 네. 거기 강아지를 맡기고 저희는 밥을 먹고 있는데 따로 있었어요 저희랑은. 그걸 이제 다 치우고 나서 그걸 저희가 본 거예요. 근데 그 강아지 이름이 부예요. 그리고 또 그분이 부승관 씨잖아요. 부승관 씨잖아요. 알고 지은 거 아니에요? 이건, 이건 알고 지은 거 아니에요? 부승관님께 그 한마디 할 수 있나요? 네, 부승관님 정말 트라우마로 남게 해버려서 죄송하고요. 똥 치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분. 다 했구나. 에? 아, 아니, 넘어가 버려가지고 저도 이상했어요. 아, 죄송해요. 나연 K 프로필 본명 임나연. 그리고 여기에 이제 K 후비적이 있네요.
코피죠? 예, 예. 습관성 코파기. 여기 보면 언제? 봐도 될까요? 그러니까 뭐 그건 안 될 것 같고. 아 잠시만요. 그러니까 여기 코를 하도 파서 뭐 팬들이 한테 들켰다고. 하도 파서 하도. 어디서 봤어? 좀 이렇게 뭐 만지는 편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코 파는 게 아니니까. 아 아니니까. 네. 아 이거 파는 건데. 어쨌든 네 뭐 이해되셨나요?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선아 씨와 모모 씨는 데뷔하고서 한 4년간은 싸운 적이 없다고. 4년 어디서 싸웠어요? 그 아, 나머지는 다 싸웠고. 아니, 나는 얘기인지 혹시 확인 부탁드려요. 지금 선아랑 안 지가 거의 10년. 10년 넘었죠. 넘었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. 네, 없어요. 네. 뭔가 중간에서 옆에서 이상한 얘기를 서로한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은 있는데 그때도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그 방향, 불 꺼져 있는 방에서 나 이런 얘기 들었는데. 아, 맞아. 와, 서로, 야, 나도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 아니었네 하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. 아 어떤 놈이 그렇게 했대? 약간 상처 받을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지혜롭게 또 푸셨네요. 아, 둘 다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. 상처 받고 며칠 동안 서로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. 근데 둘 다 같이 한국에 오고 막 엄청 친했어요. 그래서 그냥 어쨌든 여기서 맞아. 풀어야 되니까. 그리고 둘 다 그냥 솔직하게 불을 끈 거예요. 불은 그냥 꺼져 있었어.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. 꺼져 있어요. 새벽 감성. 아 새벽 감성. 그 나연님께서 왜 이렇게 뭔가 갑자기 언니 마음 지우게 공감력 재료라고 들었는데 사실 아 그래 네 진짜 그래요. What? 아 근데 그거는 아닌 거는 아닌 거는 그럼 어떤 사례가 있는 거예요? 저만 저희 팀에서 그 MBTI T라고 하잖아요. 네, 저만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근데 보면 이 친구도 공감 능력이 그거는 T예요? 그건 언니랑 같이 있으면서 아, 뭔가 되게 굳이 여기서 공감 안 해도 되는구나. 그래서 나는 한 마디만 해도 돼요? 나연 언니 때문이라고 했지만 애초에 아, 아니야. 아니 내가 필요 없겠는데? 애초에 얘기가 길어진다거나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못하고 이 사람이 얘기 안 끝난다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. 아... 모모님께서 그 팬사인회에서 입국컷 당하셨다고. 아 네, 맞아요. 서프라이즈를 이제 그 관객 속에서 와 하면서 들어가면 팬들 완전 좋아하겠구나 하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기 안 된다고. 여기 들어오지 마시라고. 아 근데 완벽히 돼 있었어요. 아, 네. 완벽히 아. 심지어 의상까지 입고 있었어요. 아 그래서 말씀드렸어요? 아 미안해. 아니 티켓 보여달라고 서프라이즈라고 했고 계속 이러다가 그냥 계속 트와이스 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아 그러면은 어 근데 사나 씨 본명 김사나예요? 아니요. 어 김사나 뭐 본명이 아니세요? 네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잘한다 잘한다 한국말 잘한다 이렇게 해줘서 김사나가 됐어요. 어 근데 다른 성이 엄청 많잖아요. 뭐 조사나도 있고 뭐 오사나. 오사카에서 오셨으니까 또 오사나로 말하시면 돼요. 오사나 괜찮네. 어 그럼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. 잘 어울린다. 그게 보면 오사나로 진행을 오사나. 안녕하세요 오사나입니다. 네네네. 어 근데 그래서 한국에도 계속 활동하시는데 또 김사나 아 오사나처럼 뭐가 없나요? 아 있긴 있어요. 이나연이라고. 이나 닮았대요. 아 제가 말했어요. 안 했어요. 진짜로. 제가 밝히면 안 되나? 아 밝혀도 되는데 택배 시킬 때도 가끔 이나연하고. 아 택배 시킬 때 다른 걸로 시켜요? 네. 이름을? 나만이 몰라. 제임스 제임스. 오 여기 보니까 K 표절 의혹이 있네요. 뭔데? K 표절 의혹 임영웅. 암 히어로이잖아요. 어, 암 나연인데. 잠깐만, 이거는 네네. 어떻게 된 건지 좀. 암도 나오신 거죠? 이게 아마 한 달 전에 나왔던 거예요. 아, 제과 준비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. 아.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인쇄가 다 됐는데. 그렇게, 아, 알아봐. 오, 이건 조금 놀라운 얘기인데요? 자로피스 시작이 트와이스라고. 아, 저희는 진짜 오래 전부터 했어요. 진짜 오래 전부터 했어요. 그거 2년 전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그때는 저희는 유행이 안 됐어요. 안 됐으니까. 트와이스끼리. 여기 멈췄어요. 중요하잖아요. 아, 누가 유행시켰냐? 이거 중요하니까. 근데 저희가 요즘 미는 피스가 있어요. 맞아요. 뉴 피스. 뭐 있어? 아, 이거 좀 네. 핫한 거예요. 아, 이거 핫한 거. 저희 안무 중에 이렇게 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어떤 사진을
사진을 찍더라도 이렇게 해요. 아, 이렇게 해요. 앞으로 아. 이렇게 해야 돼요. 네네네. 네. 야 너희들 이렇게 투피스 투피스. 우리도 약간 우리만의 약간 조금 이 피스를 좀 만들고 싶은데 좀 뭐 해주실 수 있나요? 이런 거? 오! 아 시즌 2 괜찮은데 이거? 어 밑에도 어. K가 되네 그리고 어? 이것도 어, 이거 아 K네. 어 이거 인정. 야 너희들 동네 스타 K. 엉덩이 춤이 있으시네요. 그 뭐 킴 카다시안 뺨치는. 서툰 거에 약간 컨셉인 것 같은데? 언제 가서 뺨도 치셨어요? 그런 춤이 있으시다고 혹시 네. 볼 수가 있나요? 저희 동네 스탕 손님들이? 네. 어, 네. 어. 미국에서 투어를 했을 때 네네네. 이제 마지막에 앵콜곡으로 나온 걸로 이제 그거에다가 춤을 췄는데 아, 이제 그렇게 된 아, 거예요? 네. 아,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 것도 없는데 노래도 없지? 무반주 저희 이제 무반주라가지고 노래 불러줄까? 아, 네, 네. 하나, 둘, 셋, 넷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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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노래 해야 돼요? 아니 우리 롤리 노래 아니야? 빠르게 할까요? 아 진짜 다른 노래 불러가지고 저희 노래도 롤인가 롤이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통일 좀 할 수 있나요? 어떻게 할까요? 저희 노래 롤인을 볼까요? 예, 그거 예, 그 아, 제가 박수를 좀 칠게. 하나, 둘, 셋, 넷. 이건 노래였나요? 아 감사합니다. 쉽지 않았을 텐데. 노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. 연차가 계속 쌓이실수록 그 사랑 노래가 되게 적극적이 되는데요. 저기요. 아 진짜 아 저기 보지 마. 저 없는 없죠. 저 보세요. 저 보세요. 티 돌아봐. 역시 티 역시 티. 그럼 이번에는 발전돼 있나요? 톡톡톡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말을 이제 해달라고. 아 이제 국어라는. 약간 들려달라고. 아, 어떤 말인가요? L O V E. 에 그리고 오 맞아요 오 X V E 얼굴 쪽으로 얼굴 쪽이 아니고 아니야 아니, 이거 둘 다 얼굴로 E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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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V E 신곡 좀 혹시 들려주실 수 있는지 네 1, 2, 3, 4 Tell me what you want, tell me what you need A to Z 다 말해봐봐 시작은 이렇게 해 똑딱똑딱 한마디 똑딱또 I love it 들려줘 난 yeah 1위를 하시면 혹시 동네스타 K 푸즈 가능하세요? 이렇게 아,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. 아니. 잡히지도 않잖아요.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 스트레칭하는 줄 알아요. 이렇게 하면 1위를 못 하면 안 할 거예요. 하실 것 같은데요, 뭐 어쩌죠? 하면 모모가 꼭 해준대요. 이렇게. 어쨌든 이제 조나단의 동네스타 K 이제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데 좀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. 저부터. 네, 잘하시고. 잘 놀다가 갑니다. 감사합니다. 되게 질문이 다른 데랑 뭔가 좀 다른 느낌? 저는 어떻게 다른지 좀 자세히 드릴 수 있나요? 뻔한 걸 하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. 저도 되게 뵙고 싶었어요. 평소에 문과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좋았고 또 동네스타 K 시즌2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7년 또 계약하시느라고 또 고생했다 했잖아요. 그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로 스트레스를 푸실 계획이신지. 이제 나연 언니가 솔로로 활동했던 팝이라는 노래 굉장히 신나고 POP 튀는 느낌이라 그 노래로 저희는 스트레스를 풀고 가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스트레스를 노래하라 동네스타 K. 근데 여기가 샤워실인데 왜 여기서? 아니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있지 않아요? 음악 주세요. 홀리듯이 난 너를 자극해 팝팝팝 떨리듯이 네 부품함이 터질 듯해 팝팝팝 내 맘대로 매일 거침없이 shake it You know 넌 내게 달려있다는 것만 알아도
나는 멈지 baby 들이고 싶은 너 설렘이 바뀌 전에 I wanna make it p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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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want it p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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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길 원해 가슴이 이혼 기사가 나오고 난 후에 듣보고 사이버레카한테 그 저격을 당하셨는데 그분에게 한마디 혹시 안녕하세요